안녕하십니까. 캠핑카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대전 광역시 동구 합수동에 위치한 천성 레포츠에 방문했습니다. 레포츠는 캠핑카민 카라반 부품을 전문적으로 기업 간 거래 B2B로 거래하는 업체인데요. 약 300여 개 업체에 공급하는 아주 튼실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천성 레포츠는 캠핑카 부품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전시동을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가 100A부터 600A까지 저용량부터 고용량까지 직접 제작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대표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대전 광역시에 위치한 캠핑카 전문 부품 업체 천성 레포츠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캠핑카 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성 레포츠의 야마비시 코리아에 제가 방문했는데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천성 레포츠 대표 백인천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예, 예. 오늘 제가 그 충남 대전에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앞에 있는 그 배터리 팩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네네. 리튬 인산철을 직접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엔진 선액이 그리고 전자제품 이제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하고 만들던 회사예요. 아, 지금은 이제 캠핑카 부품들을 위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전시장 같은데 캠핑카 부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캠핑카 들어가는 거의 모든 종류의 부품이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B2B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회사는 천성 레포츠는 그 모체는 중국에 있는 회사예요. 네, 중국에 저희가 공장을 두 개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하는 유통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조합을 해서 텐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 수입을 해서 여기다 이제 직접 판매하고 있죠. 아, 네. 그리고 지금 그 뭐 어닝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시동 히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B2B로 많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캠핑카 리뷰하러 이제 지금 자주 이제 이동을 하고 전국으로 다니는데 충남 대전에 천원 레포츠라는 업체에서 부품을 좀 구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까지 요즘 그 2, 3년 전에 캠핑카들이 많이 판매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납산 배터리가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추세가 리튬 인산철 이런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에어컨 같은 거 경우가 지금 이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운행이 안 돼서 동작이 안 돼서 상당히 많이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도 좀 바꾸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천성 레포츠에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제품들은 어떤 것인지 좀 대표님과 좀 자세히 좀 안내를 좀 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요 제품이죠? 지금 이 제품은 이제 꺼내놓은 이제 샘플 제품인데 600A 300A 짜리 셀을 4셀로 묶어서 지금 600A를 만들어 놓은 셀이에요. 그럼 이제 병렬로 연결? 그렇죠. 네네. 병렬로 연결, 그러니까 직렬 병렬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셀도 있지만 정품 셀만 사용해요. CATL 그리고 EV 거 이 두 가지 제품만 정품 셀을 수입을 해서 저희가 용량 테스트를 거쳐서 같은 용량끼리 묶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항이 같은 것들, 용량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충방정 테스트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저는 배터리 자체 셀 밸런싱 자체를 제일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모든 그 인쇄철 배터리 안에는 밸런싱 모드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1, 2, 3, 4번 4셀로 돼 있으면 셀셀별마다 밸런싱 모드를 다 심어놔요.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은 셀이 이제 4셀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4셀을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저희가 각 셀별마다 이제 볼트 감지기를 집어넣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코드를 딱 꼽으면 자 이거는 저희 이제 모니터입니다. 여기 코드가 있죠. 여기 꼽으시면 자 누르시면 셀별 볼트수가 다 나옵니다. 1번, 네네. 2번, 3번, 4번 네네. 셀별 볼트수가 다 나와요. 네네. 그리고 저희 거는 측정이 뭐냐면은 자 보시면 셀 만약에 밸런싱이 좀 틀어졌다 그러면 셀 밸런싱 스타트를 누르면 밸런싱을 또 자체적으로 또 잡아줘요. 아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밸런싱을 BMS 자체에서도 잡아주시고 네네. 그리고 여기 밸런싱 보드 자체에서도 잡아주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600급 이상에서는 이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요. 아 네. 요 이제 이퀄라이저 들어가는데 이퀄라이저는 배터리 자체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충전이나 방전을 하고 있지 않고 평상시에도 이 밸런싱 보드를 이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4셀의 볼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2암페어가 2암페어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밸런싱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밸런싱이나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 관해서는 뭐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게요. 네. 캠핑 갔다가 중간중간에 밸런싱이 무너져서 센 하나가 무너져가지고 셧다운 되는 경우가 좀 그렇죠.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캠핑카에서 쓰시는 이제 인쇄철 배터리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인쇄철 배터리들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전선 보강들, 전선 자체 그리고 이거 이 셀과 셀을 연결해주는 동판 이 동판 자체의 허용 전류치를 잘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전선 자체를 실리콘 전선을 쓰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용 전류치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셔야지만이 전압 감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셀에 대한 그 볼트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병렬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10A짜리를 쓴다면 110A짜리에서 얘가 만약에 셀 체크를 안 한다면 용량 테스트를 안 한다면 얘는 다 110A인데 하나가 60A다. 그러면은 이 BMS라는 거는 어느 회사든 다 비슷해요. 셀 충전이 들어가든 방전이 들어가는 중간에 만약에 얘가 한 셀이 60A다. 그럼 60A를 들어가다가 다른 것들은 다 용량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60A에서 커팅이 걸리면 BMS는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60A가 들어가 있어도 얘 셀은 60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에 대한 용량 테스트 그리고 저항값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주는 게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최고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방전 테스트, 충전 테스트는 충분히 이제 이거 그럼요. 충전 테스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테스트가 돼서 나가고 그리고 밸런싱 테스트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BMS.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BMS예요. 직접 제작을 하죠. 직접 제작을 해요. 이건 이제 보드 자체는 저희가 이제 공장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직접 적층을 해요. 적층을 하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BMS 자체에 동판이 들어가고 그리고 납보강을 다시 한번 해요. 그런 다음에 전선은 실리콘 전선으로 저희가 다 보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밸런싱 보드가 들어가요. 아, 밸런싱. 밸런싱 보드가 이 BMS 자체 내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체 내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한번 밸런싱 보드를 집어넣어서 얘는 충전 밸런싱 보드예요. 충전이 들어가서 충전이 거의 완충이 될 때 쯤에 각 셀별의 볼트 수를 감지를 해서 볼트가 어느 정도 3.2볼트 이상 그 적정 그 볼트에 도달을 하면은 그 셀은 정지가 되고 안 들어가는 그 볼트에 그 부족한 볼트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별 볼트를 다시 잡아주는 그런 밸런싱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요 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 400A 이상에서는 다시 한번 이퀄라이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중 3중으로 밸런싱을 잡아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셀이 제일 중요해요. 셀을 어떤 거 쓰느냐. 비밀수 중요하지만 셀이 불량일 경우에는 원자재가 불량일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셀은 CATL 거나 EV 회사는 이제 중국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회사. 중국에서가 아니죠. 이제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회사예요. 그 회사 제품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많아요. 그 그레이드 중에서도 최소한 방전율이 3cc
3cc가 넘는 네. 3cc가 넘는 제품만 선별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요. 네, 3cc라는 거는 이제 그 최대 방전량이에요. 방전량이죠.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 방전량. 예, 순간 방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각셀 600A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3kg. 네, 네, 네. 3kg를 이제 인버터 두 개를 사용해서 3kg짜리 인버터 두 개를 사용해서 네. 3kg를 뺄 거예요, 저희가요. 네,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3kg를. 네, 네, 네. 3kg를 뺐을 때 전압 감화 그리고 셀 밸런싱이 틀어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네, 네. 각형에서도 좋은 셀을 쓰고 그리고 전선마가 전선 보강이 얼마든지 잘 되어 있다면 네. 3kg, 4kg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네, 네. 그 원통 셀의 그 테스트와 네. 각형 셀의 테스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네, 네. 근데 각형 셀에서 그 전압 강화가 그 뭐 문제가 있는지 네. 드라이기를 사용하다가 차단이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각형 셀하고 원통 셀하고 특성이 지금 많이 있는가라는 걸 좀 의심스럽게 그렇지는 않아요. 썼던데 예, 예. 지금 3kg 이상 뭐 방전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아, 그럼요. 예. 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네. 캠핑카에서 3kg 이상 방전할 일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인덕션을 쓰시고 네. 그리고 에어컨을 켜시고 에어컨이 요즘엔 다 이제 캐리어 에어컨을 네, 네, 네. 많이 쓰시니까 벽걸이 에어컨을 네, 네. 많이 쓰시니까 네. 벽걸이 에어컨은 최대 출력치가 700W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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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00W. 네. 그리고 인덕션을 뭐 큰 건 안 넣으시니까 네. 1kg에서 1.5kg 네. 내외. 네. 그리고 다른 전기들을 쓰신다. 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2kg 초반대를 많이 쓰실 때 네, 네. 2kg 초반대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도 이제 잘 쓰진 않으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3kg를 보여준다는 거는 네. 3kg는 가정용, 가정에서 일반 220이 3kg 제한을 걸어놓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그 정도 가정에서 쓰는 것만큼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배터리 하나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네. 각형과 원통의 차이는 네. 원통은 솔직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 원통은 네. CCA 값이 더 높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 7C 이상 70. 그리고 10C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원통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네. 원통용 셀은 대부분이 20A에서 23 그리고 커봐야 25A짜리를 쓴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25A짜리로 600A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3.2V 25A. 네. 그러면 최소한 70-80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네, 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셀이.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한두 개가 문제가 네. 되면 또 거기서 이제 그렇죠.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예, 네, 맞습니다. 만약에 각형을 쓴다면 네. 다 묶여 있는 상태고 앞 단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밸런싱 보드를 통해서 네. 딱 찍었을 때 네. 만약에 이제 1번 아니면 2번 셀이 네. 전압 감화가 심하다 아니면 네, 볼트가 네. 안 맞다. 그러면 네. 이쪽을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네. 이쪽에서 네. 3번 셀이 문제가 있다. 그럼 3번 셀 쪽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번 셀 쪽을 보면서 이 4셀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동판을 걷어내고 네. 각자의 셀만 체크를 하면 네. 이 4개 중에서 또 어떤 게 잘못이 되어 있는지 네. 문제가 그렇죠. 있는지를 그렇죠. 금방 체크가 가능해요. 네. 그러면 요거만 분해를 해서 요거만 빼내서 교체를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원통형도 저희가 많이 재고를 해봤지만 네. 원통형은 이렇게 적재가 안 돼요. 네. 같이 적재 그리고 옆에다가 레이저 절고 레이저 용접을 해서 다 붙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 뜯어내야 돼요. 아, 모든 거를. 네. 이제 지금 당장 뭐 1, 2년은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네. 아, 뭐 4, 5년 썼을 때 셀 하나에서 25라면 25셀을 뭐 80개가 있는데 그 80개 중에서 한 개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분해를 다 해야 돼요. 원통 셀도 이제 크기가 큰 것들도 있긴 네. 제가 보기 크게 큰 것들도 있는데 네네네. 이제 동료 자동차 배터리 네네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아.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전기 자전거 네. 아니 전기 미니 오토바이들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렇지만 실질값 출력값은 작은 네. 것들이 세요. 아, 작은 큰 것보다는 때문에. 그래서 큰 것들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네. 큰 거 원통형이나 네. 각형 좋은 거 셀을 쓰는 거나 같은 네. 정도의 힘이 네. 나와요. 아, 그리고 네. 저희가 쓰는 이 셀들은 네. 30 이상의 출력량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3kg 아니면 4kg 이상을 쓰셔도 전압 감화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방전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네. 충전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제품은 그러면 그 인버터 일체형인가요? 네, 이건 인버터 일체형이에요. 네, 네. 요거는 몇 킬로짜리죠? 네, 3kg 순수 정연파. 순수 정연파. 산소 순 킬로 순수 정연파이시고 네. 이 안에는 네.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 75A 네, 네.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충전기라면 한전 충전기. 예, 맞습니다. 한전 충전기 한전 말씀드린 충전기. 거예요. 네네네. 한전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절체기. 그러니까 ATS라고 하는데 네네네. 양방향 절체기예요. 네. 저기 그 한전 전기와 그리고 인버터
인버터 사이에 절체기라는 게 들어가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양방향으로 절체를 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네네.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네네네. 요즘에 캠핑카들은 이제 절체기를 100% 다 사용하게 돼 있죠. 네네. 그런 기능이 세 개가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 이제 하나로 인버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로 인버터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인산철 배터리 팩 네.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이것도요. 네, 배터리 그냥 팩을 네. 두 개만 있으면은 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네. 전기 쓰시는 거 캠핑카 네. 들어가는 전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단자가 인산철 예. 배터리로 하는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예, 단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풋, 네. 인풋이 네. 들어가는 것이 네. 외부 전원. 외부 전원이 들어가서 네. 여기서부터 아웃풋, 네. 아웃풋에서 나오는 것들, 네. 아웃풋이 나와서 이게 캠핑카 네. 안에서 전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220V. 요거만 연결하시면은 기본 네. 전기가 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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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전 같으면 이제 절체기도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충전기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네. 전선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네. 얘는 납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네. AGM 배터리 네. 그리고 모든 배터리가 다 사용 가능해요. 아, 볼트 수를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 볼트 세팅 가능하고. 예, 예. 인산철 같은 경우 14.6V로. 예, 14.6V 세팅을 하고 예. 납산 같은 경우는 뭐 13.8V 대로 네. 세팅을 하시면은 네. 정확히 들어가죠. 만약에 그 구매를 하셔 가지고 네. 개인이 구매를 하셔 가지고 네. 세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값으로 세팅해서 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납산 위주로 납산 나가요. 위주로 납산 위주로 나가고 납산에서도 75A로 충전이 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서를 보시고 조금 조절을 하시든 아니면 네. 전화 문의를 주셔서 조절을 네. 하셔야죠. 그럼 인산철을 현재 지금 갖고 계시면 네. 인산철 세팅으로 여기 오셔 가지고 잠깐만 세팅 예,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네. 세팅을 해서 보내 드려도 되고요. 아, 세팅을 해서 이제 예, 보내 드려도 됩니다. 되고.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로 인버터랑 예. 인산철 배터리의 방전 테스트하는 거를 예. 지금 제가 같이 예. 시연을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하나로 인버터 3kg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인버터 3kg짜리예요. 네네네. 한번 저희가 한번 틀어볼게요. 네. 일반 인버터 3kg짜리를 틀어서요. 네. 지금 여기 적상계를 보시면 일단 이게 일반 인버터 3kg짜리예요. 네네네. 자, 보시면은 1.9kg. 140A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네네네. 1.9kg 140A. 여기에다가 네. 지금 자, 온열기. 네. 하더림을 통해서 예, 전기 온열기. 네. 예. 얘를 네네네. 또 키겠습니다. 네. 얘를 키시면 네. 자, 인버터가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적상에 네. 적상이 돼요. 네. 딱 234A. 네. 3kg. 3kW를 네. 지금 쓰고 있어요. 네네네. 자,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12.8V. 네. 인산철 배터리의 특징은 네. BMS 자체가 13.3V를 계속 유지하게 돼 있어요. 13.3V 때를 계속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3kW를 끌어 쓰는데 전압감화는 12.8V. 네. 지금 뭐 거의 정상 범위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네. 3kW라는 거는 어떻게 네. 설명드릴 수 있냐면 네. 그 지금 캠핑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네. 에어컨을 네. 4대를 돌리는 거예요. 아. 네 벽걸이 에어컨 네, 벽걸이 에어컨을 네 대를 시스템 에어컨은 거죠. 지금 몇 킬로 정도 시스템 에어컨 만약에 이제 천정형 에어컨들 베레어나 아니면은 네네. 뭐 도메틱 같은 경우 네네. 베레어 같은 경우는 벽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네. 거의 9배 같은 정도 네네. 정도 먹거든요. 네네. 그럼 베레어 같은 것도 네 대 정도 돌리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덕션도 쓰시고 네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서 네네. 그리고 또 에어컨을 쓰시는 거 이상의 양을 네네. 지금 동시에 쓰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12.8V 네네. 마이너스 136A 3kW 돼 있고 자 네네. 저희는 또 이제 밸런싱 보드가 다 돼 있으니까 네. 자 밸런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요 두 번째 칸 이게 네. 23mV예요. 네, 네, 네. 밸런싱이 전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네, 네, 네. 1번, 2번, 3번, 4번 셀 네, 네, 네. 23mV면 네, 네. 굉장히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정상 아, 범위 네. 정도가 아니고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네, 네. 기본적으로 150mV에서 200mV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이상 올라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조금 밸런싱이 조금 틀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 내거든요. 네, 네, 네. 지금 28mV면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아, 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셀별 네. 배터리는 13V, 네. 전압이 떨어지면서도 13V예요. 네,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요 600A짜리 인산철을 장착을 하시면 네. 캐리어 에어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11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은 적당히 사용하십니다. 충전 없이요. 충전 없이요. 아. 만약에 태양광을 받고 있다. 네. 태양광이 이제 기본적으로 캠핑카에는 뭐 300짜리 두 장 이상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정도가 된다면은 뭐 거기서 플러스 한두 시간 정도 네.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3kW에 지금 출력을 해도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네. 지금 600A짜리를 네. 3kW 출력을 1시간 이상 해도 전혀 네. 문제 없이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3kW를 1시간 했다는 얘기는 네. 순간적으로 300A를 1시간 동안 300A를 빼낸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플러스 인산 저기 하나로 인버터 네. 두 대의 네. 손실률. 네. 손실률을 저희는 30%로 따진다면은 네. 그 이상의 이제 양이 되는 거죠. 네. 한
300한 4-50암페어 이상을 그냥 순간적으로 한 시간을 빼도 전압 감안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한 시간이 지나도 네. 아마 12.45볼트, 3볼트 때 네.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실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형과 원통형에 대해서 네.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셀을 좋은 걸 쓰느냐, 네. 각형 중에서도 CCA 값이 좋은 거, 네. 그리고 전선 보강, 네. 그리고 BMS 이런 것들을 어떨 만한 네. 좋은 거를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이 만드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도 물론 잘 써야 되겠지만 네.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네. 뭐 BMS를 어떤 걸 썼는지, 그 다음에 네. 전선 뭐 이런 그 시설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네. 전압 강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차단이 되거나 예. 이렇게 원활하게 가동이 되거나 예. 하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했는데 예. 정확하게 3kW의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한 2-3분, 3-4분 정도 계속 지금 3-4분 지나가지만 예. 볼트가 절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거는 네네. 이 전체 내에서 네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른 제품들과는 비교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선 보강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BMS가 약하거나 네. 배터리 CCA 값이 약하다면 네. 최소 3kW를 쓰면 1분 이내에 다 떨어집니다. 아, 그렇죠. 배터리들이. 네. 근데 저희 거는 600A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네. 400A도 마찬가지예요. 네. 400A. 근데 300A급 만약에 이제 300A급 이하로 간다면 네. 이거보다는 전압 감화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아,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인산철 배터리들을 지금 추가를 납산해서 인산철로 가는 이유가 네. 에어컨이 지금 많이 가동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온도가 높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월 달부터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도 많이 덥고 이제 예, 예. 6월 달이 됐는데 오늘 제가 아침부터 지금 여기 대전에 오는데도 예. 살짝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굉장히 더운 날씨죠. 캠핑카 안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산철 배터리로 지금 많이 지금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인산철 배터리들 지금 많이 지금 장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납산을 장착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 배터리 용량이나 네. 그리고 이제 볼트 전압 감화 때문에 네, 네, 네. 인산철 배터리로 거의 바꾸고 있는 추세시고 네. 거의 대부분이 에어컨 때문에 바꾸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직접 예. 천성 레포츠에 오시면 예. 직접 이제 뭐 설치가 가능한가요? 설치도 가능하고 네. 저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려요. 네. 이제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네. 그리고 태양 시스템 네. 이 하나가 이제 배터리를 바꿔서 네.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전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네. 전선 보강은 기본적으로 다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요. 기존의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뭔가 문제가 있으면 리페어가 가능하시고 예,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납산 배터리를 좀 쓰고 계시면 인산철 배터리와 태양광 시스템을 좀 설치도 하실 수 예, 있고 보강도 가능하시고 네. 추가 설치도 가능하십니다. 아, 요즘 B2B를 거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예. 그 업체 간 그 지금 많이 천성 레포츠가 지금 소문이 나 있어서 지금 왔긴 했는데 예, 예. 개인이 이렇게 방문하셔도 예. 스케줄 잡아서 오시면 예, 맞습니다. 설치가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아주 무더운 여름에 천성 레포츠에 오셔서 여기 이제 중부권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대전 쪽 대전 밑에 뭐 전라도 경상도 가까우니까 예, 예. 여기서 시공을 하러 오시면 예. 친절히 설치를 해주시고 예. 좀 저렴하게 좀 해주셨으면 저렴하게 해드립니다. 캠핑카 TV를 보고 오셨다고 하면 좀 저렴하게 예. 좀 해주시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을 좀, 예. 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부품들을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네. VVKB 이제 네. 무시동 히터예요. 네. VVKB는 이제 미국 빅톨사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빅톨사에서 만들어서 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는 제품이에요. 아, 한국에도 예. 무시동 히터가 나와요? 네,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요. 유럽 네. 그리고 러시아 네. 그리고 한국은 저희 천성 레포츠가 총판으로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보시면 2.5짜리 네. 그리고 5kW짜리 네. 24볼트, 12볼트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순행식도 있고. 네. 이거는 지금 다 국내식 히터고요. 순행식 히터. 히터도 뭐 디젤용이 네. 있고 가솔린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다 네. 디젤로 나와 있고요. 아, 네. 가솔린용은 아직까지는 시판은 잘 안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폭발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네. 가솔린용은 아직까지는 네. 지금 정상적인 판매는 안 되고 있죠, 전세계적으로. 아, 예. 네. 자,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제 스타렉스에 장착하시는 어닝 브라켓들, 네. 그리고 가로바에 다시는 어닝 브라켓들, 네. 그리고 경첩, 온수기들, 그리고 이제 뭐 네. 포타포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이제 스텝들이에요. 스텝과 네. 그리고 이제 식탁봉들 네. 그리고 뭐 수동 테이블, 공압 테이블, 네. 전동 테이블 네. 테이블도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부에 다친 서비스 도어들이에요. 네. 이거는 전선 마감하는 서비스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벤틀 들어있는 것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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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주력으로 하는 거는 네. 이제 태양광 판넬도 있지만 태양광 판넬에 들어가는 MPPT 네. 솔라 네. 이제 커넥터거든요. 네. 자 이걸 보시면 얘는 저희가 취급하는 거는 30A부터예요. 네. 30A, 40A 네. 그리고 이건 60A짜리고요. 네. 그리고 아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무실 거예요. 100A짜리도 저희는 직접 취급을 해요. 아. 이제 뭐 대부분들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해외 직구를 잘못하시면 세팅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거의 업체를 통해서 사시는 게 좋아요. 에이스나 네. 이런 것들이 네. EP솔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지만 네. 에이스가 그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업체를 통해서 네. 거의 아마 제일 저렴하실 거예요. 국내에서 100A형은 대부분 네. 지금 국내에서 네. 시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직구들하고 그렇죠. 계세요. 네, 직구들하고 계시죠. 네네네. 저희는 이제 100A까지 출시가 돼 있고 네. 저희가 이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KC 인증이 지금 여기에 아.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 붙어놓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지금 한 24~25가지 정도의 KC 인증이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MPPT도 KC 인증이 저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말씀드린 네. 인산철 배터리도 네. 국내 최초로 KC 인증을 다 받은 제품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 이쪽으로 가면은 태양광 커넥터 중에서도 네. PWM 충전기 네. 네. PWM 네. PWM은 저희는 이제 40A 그리고 네. 60A 이제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MPPT하고 PWM의 장단점, 특성. MPPT하고 PWM의 차이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MPPT는 네. 적은 전류, 네. 전류가 조금이 들어오는 전류도 잘 받아요. 네. 그리고 평균 전류가 높은 거예요. 네. MPPT로 이제 태양광을 받으면 네.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날이 좋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PWM이 암페어 들어오는 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날이 저물었다 그리고 태양광 양이 적었을 때는 네. PWM은 거의 감지를 못해요. 아. 그런데 MPPT는 적은 태양광 양에서도 그 발전량을 해서 태양광 충전을 네.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요. 그래서 평균 충전을 따지면 네. 10% 정도 좀 높다고 보시면 제가 라보에 MPPT하고 네. PWM 특성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예. 근데 확실히 MPPT 제가 그때 흐린 날이었거든요. 예예. MPPT가 충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배 이상 충전이 되는 걸 네. 제가 확인할 예,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흐린 날씨에는 네. PWM 같은 경우는 기존 작업을 네. 거의 중지를 해요. 네. 거의 전역으로 인식을 해서 네. 달이 뜬다든지 아. 그런데 이제 MPPT는 거의 적은 전류에서도 얘는 이제 충전을 네. 시켜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MPPT를 많이 선호하세요. 지금요. 아, 그러시고 네. 네. 저희가 이제 특성 중에 하나는 네. 이제 강화 판넬. 네. 강화 판넬 이게 이제 300W짜리 강화 판넬인데 네. 대부분의 강화 판넬들은 네. 24V용 산업용을 네. 가져다가 네. 이 중간에 잘라요. 잘라서 개조를 해서 12V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저희가 가져오는 판넬은 네. 이제 공장 자체에서 만들 때부터 네. OEM 자체에서부터 12V로 셀 자체에서 저희가 붙여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얘는 12V가 이제 나오는 것들이 더 일정 더 잘 나오죠. 아. 그리고 충전량은 네. 지금 시스템들은 네. 배터리 자체가 다 12V 배터리 위주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12V 배터리는 12V 강화 판넬을 해서 충전하시는 게 충전량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네. 만들 때부터 저쪽 안쪽 판넬에서 네. 12V대로 나오게끔 개조가 돼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죠. 아,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조를 할 때 그때 이제 전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얇게 써가지고 효율이 예. 안 나오게 이렇게 개조가 되는 예, 그렇죠. 것들이 많더라고요. 뒷판을 네. 24V를 반으로 쪼개서 네. 12V대로 만들어서 두 선을 나온 밑으로 이제 빼는데 네. 거의 뒷판 쪽에서 개조를 많이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후반 개조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가서는 네. 원판으로 제대로 나온 거에 비해서는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요. 잘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침상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침상이 있고 네. 이제 요 모델이 이제 5밴, 3밴 스타리스 모델이에요. 네. 예.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11인승 12인승 네네네. 예, 거기에 이제 침상까지 돼 있고 앞에 네. 개수대까지 있는 모델도 있고 네. 침상만 있는 모델 네. 그리고 뭐 앞에 침상 앞쪽을 2열을 살려서 하시는 모델 스타리스는 모든 모델이 다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모든 SUV 차량은 네. 거의 다 돼 있으니까 네네네.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네.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하겠습니다. 설치도 가능한 겁니까? 설치도 아니면... 가능하십니다. 아 설치도요? 예, 예. 그리고 개인이 설치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 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냉장고는 네. 기본적으로 캠핑카에 들어가는 12V 다 냉장고만 저희는 취급을 하고요. 네. 최대는 125L부터 네. 해서 이거는 105L짜리고요. 105L, 90L.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락장치가 이제 되어 있는 네. 50L짜리 냉장고. 제가 라브에 이걸 설치했습니다. 예. 아, 이거 봤어요, 지금.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요건 네. 이제 40L 냉장고. 네, 네, 네. 예, 요런 유의 냉장고들도 많이 설치하시죠? 네. 얘는 이제 그 냉장고이긴 하지만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니까 네. 그 효율이 좋죠. 네. 창문 따지면은 창문은 사이즈가 저희가 한 20가지 종류의 사이즈가 있어요. 네. 제일 작은 게 500에 350 사이즈. 네. 500에 350부터 시작해서 네. 최대치는 1300에 550 사이즈까지 1300. 20가지 정도의 네, 네, 네. 창문이 구비가 돼 있고요. 네. 이쪽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도어. 네. 예, 슬라이드 도어도 저희가 돼 있고요. 네. 예. 지금 그 캠핑카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 탈출구로 지금 이제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최소한 900에 600 이상이 돼야 되더라고요. 예, 맞죠. 내측을 이제 재다 예. 보니까 되다 보니까 네. 거의 대부분 저희도 이제 모델을 늘린 게 많아요. 그 캠핑카법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거는 네. 비상탈출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 최대치 벌렸을 때 그렇죠, 450 그렇죠. 이상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50짜리가 네. 제일 많이 나가요. 아 그렇죠 지금 550짜리는 네. 무조건 탈출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크기가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부 사이즈가 네. 저희 거는 특히 이 블라인드와 블라인드를 벌렸을 때 네. 조금 더 공간이 좀 넓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캠핑카법 때문에 개조하시는 분들이 탈출구, 그 출입구 맞은편에는 무조건 네. 450 이상의 내측 네. 사이즈 네. 그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요즘에 아, 네. 보시면 이제 맥스팬은 이제 기본인 거고요. 네, 네. 맥스팬. 맥스팬도 있고 그리고 일반 환풍기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맥스팬과 거의 유사한 모델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아, 네, 처음 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런 모델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개수대, 세면대 네. 이쪽에 쓰시는 거고요. 네. 이쪽은 이제 다 이제 물라인이에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네, 다 물라인이에요. 네, 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AS가 안 나오는 제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네. KUS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회사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네. 제일 유명한 회사예요. 네. 게이지나 그리고 이제 이런 감지기 쪽은 네. 제일 유명한 회사예요. 네. KS 한국 총판은 아니고 네. 저희가 대리점이에요. 네. 대리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10% 계열은 영국 회사죠. 영국 회사고 네. 품질로 따지면 전 세계 보급형 펌프 중에서는 품질이 제일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네, 네. 그래서 10% 계열들. 네. 10%는 이제 기본 미니 모델 그리고 네. 이 다이오프램 4개짜리. 네. 요거는 요거는 이제 캠핑카에 그리고 이제 카운티까지 네. 다 무난히 쓰실 수 있는 모델이에요. 네, 네, 네. 물을 세 군데서 쓰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 네. 그리고 저소음이에요. 소리가 지금 국내에서 시판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작으실 거예요. 그 물을 틀었을 때 네. 르르르한 소리가 네. 좀 안 날 수는 없죠. 예, 네, 그죠. 안 날 수는 근데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작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소리가 작은 모델 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보시면 이제 뭐 개수대도 있고 네. 외부 샤워기들 네. 이제 뭐 라이모 거 외부 샤워기들 네. 뭐 리치 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은 다 이제 수전들이에요. 네. 수전들 그리고 다 물라인에 들어가는 모델들이세요. 이쪽은요. 네. 쭉 들어가서 물통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네. 물통 대부분 이런 부품들을 그냥 창고에 쭉 네. 그냥 진열한 다음에 네. 이제 그 판매하시는데 이렇게 전시장을 차려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들 부담은 네. 이제 소비자들도 오시면 전시되는 네. 걸 보시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업체분들이 오시면 네.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네. 이제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집고 저거 집고 집고 네. 집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능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연결했을 때 네. 저희 회사 제품에 어떤 제품이 이제 그쪽에 대한 캠핑카에 어떻게 맞을까 이런 네. 것들 설명 드릴 네. 때 전시를 해놓으니까 저희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전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예. 캠핑 부품 전시장 같다라는 그런 판매처가 아닌 예. 아, 이런 제품들이 캠핑카에 이제 들어간다. 예예. 개인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물론 뭐 살 수 있겠지만 예. 이런 부품들을 이렇게 진열이 돼 있구나 이런 부품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잠깐 보셔도 괜찮을 정도. 그럼요. 너무 잘 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저희가 이제 네. 어떻게 설치하고 개인들이 네. 캠핑카를 만드는데 네. 저희가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떤 걸 쓰시면 된다 이런 네.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저희가. 네네네. 이쪽을 보시면 히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특허를 받아서 만드는 제품인데 네. 기존에 달려있는 무시동 히터 네. 무시동 히터를 통해서 무시동 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네. 뜨거운 바람을 통해서 네. 이쪽이 열교환기예요. 네. 열교환기를 거쳐서 물이 네. 데펴져서 물통을 네. 통해 네. 모터를 통해서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캠핑카 바닥 난방을 하고 네. 그리고 컨트롤러를 통해서 네. 이건 원터치 피팅이에요. 네. 꼽았다 뺐다 하시는 네. 방식 네. 침상에까지는 온수 매트까지 네. 네. 매트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 용도는 세미 캠핑카 용. 기존 세미 캠핑카도 많이 쓰시고 네. 카운티도 많이 다시고요. 카운티도 달 정도. 네. 카운티에다가 이제 바닥 난방 안 하시고 나중에 네. 후 작업하시는 분들은 네. 카운티에다가 이제 저희가 제일 큰 매트가 2,100에 1,900이에요. 카운티 침상 말씀. 예, 침상. 제일 큰 침상 쪽에다가 밑에다 이걸 다시고 네. 쓰실 때만 피팅 꼽아서 무시동 히터를 작동을 시키시면 네. 자동적으로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도를 키시면 온도 조절이 되니까 온도 조절을 통해서 물 온도 순환 속도를 통해서 네. 물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그 기존의 페어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방식과는 조금 틀리게 네. 네. 온열을 사용하는 거죠. 네. 뜨거운 바람 부분. 아, 뜨거운 바람으로. 뜨거운 바람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페어리 아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페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렇지만 네. 이제 페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페어리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야 돼요. 1단이나 3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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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만 페어리 나와 잘 크게 나오니까. 30분 정도. 예. 네, 30분 정도.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2kg짜리 D2나 아니면 네. 저희 거 모델로 2.5kg짜리를 1단만 드시면 네. 어느 정도의 이제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이 나오면서도 네. 그리고 이 1단의 온도만 가지고도 네. 예, 얘는 지금 1리터예요. 1리터의 네. 물만 들어가면 돼요. 네네. 1리터의 물을 통해서 다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실내 온도는 조금 덜 대피 주더라도 그렇죠. 네, 바닥 난방이 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온돌만 올라가도 네. 여기에서 열기가 다시 차 전체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건조하지가 않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난방 이제 바닥 난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사장님 인사철 배터리 네. 생산 라인에 왔습니다. 예, 예. 네,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이쪽을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인사철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네. 배터리들은 저희는 네. 그냥 일반 재생 배터리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자 이쪽을 보시면 배터리들이 다 원포장 완전 새 배터리들만 들어와요 저희는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자 이쪽을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용량 테스트가 돼서 들어와요. 네. 자, 몇 암페아 네. 그리고 몇 볼트까지 3.28볼트 네. 볼트와 암페아들을 다 체크를 네. 다 해서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것만 셀발 배열을 해서 만들게 네. 돼 있어요. 저희는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요 근래에 만들어야 되는 배터리들만 저희가 모아서 아, 창고에서 꺼내온 거예요. 아. 지금요. 그럼 한 노트당 얼마 정도의 근데 한 번 만들 때 저희가 네.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한 번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수입을 들어와 셀을 수입해 와서 네. 다시 만들고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컨테이너가 들어오니까 네. 거의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로 네. 뭐 로트가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용량별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한 번에 네. 뭐 250, 250 한 번에 네. 100개씩 200개씩 네. 만들고 네. 이렇게 돌아가면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네. 자 이쪽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셀들을 일단은 놓고 네. 패킹을 해요. 네. 패킹을 하면서 이렇게 스탠케이스 네. 스탠케이스를 써서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네. 자 이쪽을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S 250 같은 경우는 200짜리 BMS가 들어가고요. 네. 자, 발란싱 보드가 들어가고요. 네. 다 연결이 돼서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200부터 시작해요. 200부터 모든 배터리들은 저희는 발란싱 네. 보드가 코드가 다 달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란싱을 다 하나씩 다 체크가 가능해요. 네. 자, 이쪽으로 쭉 내려오셔서 포장을 하고 네. 뭐 이제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놓고 네. 다시 한번 포장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테스트가 필요하다. 네. 테스트가 필요한 것들은 이쪽으로 네. 들어가셔서 네. 안쪽에 이제 테스트하는 곳에서 네. 이쪽에서 이제 셀별 각 셀별 네. 발란싱이나 이제 충방전 테스트는 했지만 충방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요. 아, 이제 네. 문제가 있거나 이런 테스트 셀들은 다시 한번 선별을 해서 네. 셀별 테스트 컴퓨터 연결해서 네. 셀별 이제 충방전 테스트를 해서 네. 안 좋은 셀들은 다 빼버리고 네. 좋은 셀들만 간혹 그 예. 불량 셀이 들어옵니다. 불량 셀들 많이 들어와요. 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거를 선별을 안 하면 네. 전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한번 문제가 있는 셀들은 계속 용량이 줄어요. 네. 줄기 때문에 계속 용량이 줄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한 배터리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 테스트에 대한 것들, 그리고 네. 셀별 밸런싱에 대한 것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 중에 하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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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버터나 이런 것들도 네. 인버터 그리고 뭐 전기 제품에 네.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직접 다 수리를 해요. 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제 수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여기는 공간입니다. 아, 네, 네. 인산철 배터리 이제 네.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인산철 배터리는 100A짜리. 네. 이건 조금 낮은 타입이에요. 네. 낮은 타입이고 시거쟁 USB들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네. 이제 기존적으로 이제 파워뱅크처럼 사용하시는 거죠. 세미 파워뱅크. 아. 네,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델. 네. 그리고 얘는 순수 장착형 100A짜리.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보팅이나 네. 이제 가이드 모터. 네. 이런 거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가져가세요. 모터요. 예. 가이드 모터. 아. 보트 하시는 분들. 네, 네, 네. 왜냐면 얘는 이제 방수형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완전 침수 방수는 아니고 생활 방수 이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보트 가이드 모터 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가져가세요. 아. 이 플러스 케이스 100A짜리. 네네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텐 케이스로 된 저기 이제 이것도 세미 그 파워뱅크 형식인 거죠. 네네네. 이런 형식이 돼 있고 이거 다 100A 급이고 네. 얘는 110A 네. 그리고 얘는 파워뱅크 순수 파워뱅크 네. 스테인리스 304를 만든 거고 다 저희 네. 제품은요. 네. 네. 얘는 150A 네. 그리고 얘는 200A짜리 파워뱅크 네. 네. 이렇게 이제 작은 모델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네, 네. 이건 좀 용량이 큰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용량이 좀 커져요. 네. 24V 220A예요. 그럼 버스에 네. 버스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네. 버스에 사용하실 때는 24V 체계로 잡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버스에는 24V용 네. 그러니까 12V를 따지면 440A죠. 네, 그러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직렬로 연결을 해서 네. 24V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24V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요거는 이제 파워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네, 파워탭이라는데 요거를 이제 배터리 네. 간단하게 세미로 쓰시는 분들은 배터리에다 연결만 하셔서 네. 침상 밖으로 빼셔서 네. 이렇게 네. 단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파워탭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네. 이 볼트가 네. 30V까지 조절이 돼요. 이 코드 하나만이에요. 아. 그럼 이걸 가지고 노트북 그리고 프로젝트 네. 볼트가 높아야 되는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에 14.5V 뭐 18V까지도 나오니까요. 네. TV들 DC TV들 네. 네. 이런 것들을 가변 전압 예 가변 전압 전화 정해서 꼽아서 DC TV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아. 노트북도 직접 충전 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시거잭 네. 그리고 USB 다 충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제일 작은 인버터예요. 이런 데다 꼽아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버터예요? 네, 이것도 인버터입니다. 이렇게 꼽으셔서 불 들어오죠. 네. 220을 그냥 꼽아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220 충전하셔도 돼요. 아. 얘는 제일 작은 인버터 중에 하나예요. 얘는 150W짜리. 150W짜리. 예, 얘는 작은 인버터고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나머지 제일 큰 배터리. 고용량 배터리가 예, 600A짜리. 600A. 그리고 얘는 412V 440. 네. 그리고 300A. 네. 그리고 얘는 250A. 네. 그리고 또 200A도 있어요. 네. 예. 그렇게까지 이제 배터리 종류가 이제 요 정도를 네.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천성 레포츠에 오시면 네. 직접 바로 구매가 가능한 네, 직접 구매가 가능하시고 네.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장착을 원하시면 예약을 하셔야 예약을 돼요. 좀 예. 네, 그리고 정확한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는 네. 전선을 다 보강을 해요. 네. 왜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납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고용량을 쓰거나 이럴 때는 일반 전선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 네, 네. 실리콘 전선으로 다 보강을 하고요. 네. 그리고 휴즈 그리고 차단기 네. 그리고 안전장치에 관련된 것들은 다 보강을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시스템대로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저희 거 작업하시는 분들 천연 레포츠 많이 아시는 분들 많아요. 작업하시는 분들 네. 만족도는 뭐 저희한테는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예. 이쪽 보시면 이쪽은 이제 외부 내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 내부 안에 네. 들어가는 전기 제품들이 많아요. 네. 뭐 DC로 들어가는 커피 포트도 있고요. 예, 포트인데 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리시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주행 충전기들 네. 릴레이 타입의 주행 충전기들 네. 12V 짜리, 24V 짜리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점프 스타트 기능까지 있는 주행 충전기 네. 이런 주행 충전기도 있고요. 이거는 뭐 많이 보신 ATAC 네. 절체기 네. 그리고 이거는 일반 한전 충전기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승합 방식의 주행 충전기예요. 그러니까 인산 3절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네. 납산 13V, 네. 13.8V를 네. 얘는 14.6V까지 승합을 시켜줘서 충전하는 네. 아. 충전기 네. 이런 게 있고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네. 버스의 24V를 다시 감압을 시켜서 14.6V로 감압시켜주는 그런 주행 충전기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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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버스에서는 감압식의 주행 충전기 네. 많이 사용하시고 하나로 인버터 네. 그리고 얘는 이제 IH 인덕션 반식의 밥솥 그리고 뭐 오디오, 예, 뭐, 오디오 뭐 저기 천정형 TV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스피커부터 인버터들 네. 그리고 등 라인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뭐 콘센트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차단기 릴레이 그리고 휴즈들 그리고 디머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컨트롤 패널들 네. 네, 컨트롤 패널들 다 들어있고 여기 네. 휴즈 박스부터 네. 릴레이암 그리고 네. 시거잭들까지 네, 네. 다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캠핑카를 네. 만드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부품 착공 따로 이렇게 비치가 돼 부품 착공 저 바깥쪽으로요. 아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부품 창고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이렇게 잘 봤습니다. 그 사장님도 지금 너무 말이 빠르셔가지고 너무 저기 지식이 해박하셔가지고 너무 그 오늘 많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그 다음에 캠핑 관련된 그 다음에 전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중부권에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예. 다음에도 또 그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부품들 개발하시면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